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드디어 달람의 계절이 왔습니다. 오늘 총 세 가지를 진행을 할 건데요. 첫 번째는 이 주차장, 요거 뒤에 보면 경계석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뒤에 횟수도 한번 봐갖고 여기다 출연했는데 문이 안 열려요. 기둥에 닿아서. 그래서 이제 경계석을 지금 계속 안 하고 있었어요. 너무 더워서. 그래서 오늘 경계석 작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몰탈 비벼서 저쪽 뒤테크 쪽이 너무 높아야 한다니. 맞아. 그래서 그 단을 한 단 높이는 작업하고. 왜 여러분들 하우스나 아니면 조그만한 비닐하우스 아니면 좀 큰 하우스 만들 때 파이프 박죠. 아니면 고추 같은 거 심을 때 고추 때는 좀 두꺼운 걸로 이렇게 박잖아요. 뭐 이런 거 아시죠? 이렇게 탕! 탕! 뭐 이런 걸로 박는 분도 있고 망치로 박는 분도 있어요. 그거 오늘 완전 편하게 박는 거 제가 알려드릴게요. 특히나 시멘트 같은데 앙카 박을 줄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이렇게 봐도 잘 모르시는 분들 있는데 그거 오늘 앙카 박는 원리하고 요령 같은 거 제가 설명을 해서 오늘 작업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집 꾸미기에 돌입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같이 가시죠. 자, 그러면 일단 주차할 거를 한번 맞춰볼게요. 여기 경계석 자리를 잡아야 되니까 이렇게 주차할 위치를 정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요 경계석을 놓습니다. 차가 이렇게 딱 걸리면 좋겠죠. 이렇게 딱 걸리면 여기다 피스를 박아야 되잖아요. 요 밑에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 이렇게 딱 대놓고 자 수평 대충 봐놓고 요거 그냥 가루입니다. 가루 밀가루 뭐 아무거나 다 돼요. 가루를 여기다 이렇게 턱 떨구시면 돼요. 구멍에다 저쪽 반대쪽에도 턱 떨구시면 돼요. 여기 반대쪽에 문제가 있죠. 정화 때문에 안 되죠. 이쪽은 네, 이쪽은 이제 설치 불가. 이쪽으로 한쪽만 하겠습니다. 여기다 나중에 설치하고 자 여기 아까 하얀 가루 부었죠. 하얀 가루. 그러면 살포시 씌워보는 거예요. 짜잔. 여기 위치가 나와있죠. 그죠? 여기가 구멍을 뚫을 위치입니다. 이거 꿀팁이에요. 여기도 보면 이렇게 한마디를 있잖아요. 한마디를. 테이프 같은 거 하나 감아놨죠. 이게 뭘까요? 여기 요 깊이까지만 뚫겠다는 거예요. 한국분들 특히 성격이 급하셔가지고 제가 잘합니다. 제가 급하니까. 그냥 막 뚫고 나서 꼽아놓고 이거 삐뚤빼뚤 높이가 안 맞네 이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를 얼마만큼 들어갈 건지 미리 정해놔요. 이걸 대충 재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재보는 거예요. 나 여기까지 박을 거야 하고 테이프를 감아요. 요 끝을. 그러면 여기까지 뚫어서 양쪽을 꼽으면 높이가 똑같이 박히겠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감아놨으면, 자, 이제 한마디를 모드로, 여기 드릴, 요거 한마디를, 요건 한마. 그래서 한마디를 모드로 바꾸셔야 됩니다. 한마디를 모드로. 보이시죠? 한마디를 모드로 작업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수직으로 딱 꼽은 다음에, 중앙에, 예, 손잡이 딱 힘 주시고, 끝. 하나 뚫었죠? 어머.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뚫은 거예요. 됐습니다. 보통 앙카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따로 앙카가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봉 같은 거 이렇게 하나 더 이렇게 끼워서 앙카질하는 게 있는데 이거를 앙카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그냥 바로 꽂고 자, 보세요. 그냥 바로 때리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딱딱딱딱 수리하죠? 이러면 다 들어간 거야. 이러면 다 들어간 거야. 볼까요 한번? 자 높이 맞죠? 네. 다시 아까 넣고 이런 소리가 아니라 틀리죠 소리가. 이러면 다 들어간 거야. 그죠? 자 이렇게 다 박았으면 이렇게 구멍에 맞춰서 네. 뚫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와셔 하나씩 꼽고, 와셔 하나씩 꼽고, 그 다음에 이 볼트를 잡아주는 역할도 하지만 사실상 그냥 뭐 튀어나오지 않는 역할 정도 하시면 돼요. 요거는 복스 있잖아요, 복스. 네. 복스 있어요. 그거 갖다가 이렇게 주워주시면 돼요. 없으면 그냥 위에만 이렇게 가볍게 돌려주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왜냐면 이건 빠지지만 않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렇게 하면 설치 완성입니다. 와 이거도 진짜 간단하게 되네요. 네, 금방 설치해요. 차를 주차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직 지금 알로 후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딱 걸리네요. 손 놔도 그죠? 파킹 바꾸고 시동 끄면 됩니다. 이렇게 바퀴가 딱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5주차의 확률이 줄어들어요. 문 열리는 데도 지장 않고 다그당님 왜 그때 제가 주차 잘못해갖고 막 문 열 때 여기 기둥에 박고 그랬잖아요. 그죠? 맞아요. 이렇게 거리를 딱 맞춰놓을 수 있다는 거. 손님들 왔을 때 실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웅 해갖고 팍 박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데 여기 합니다. 그래서 여기 한 대 더 할 수 있게끔 설치를 할 거고요. 여기는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차가 이렇게 회전해야 되는 자리가 나올 수도 있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떼어보겠습니다. 이짜 다시 보이죠? 이거 다 빼지 말고 하나씩 작업하세요. 이거 바람 불면 또 날아가니까.
이게 요령이 생기면 이거 빼면 먼지가 들어가잖아요. 살짝 치워 이렇게 미리. 미리 치워 이렇게. 거의 들어갔죠? 딱 막 들어갔죠 거의? 네. 이렇게 빼는 거야. 그러면 먼지가 거의 안 들어가죠. 캡 딱 씌워주면 깔끔하죠?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이거 경계석 하나에 11,000원인가 주고 샀어요. 지금 좀 올랐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거 사서 하나씩 하시면 돼요. 경계가 필요한 곳에 이렇게 앙카블럭으로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근데 우리는 뭐 흙바닥이라고 하시면 시멘트 공구리 붙고 그 위에다 앙카볼트 박고 저렇게 하셔도 돼요. 집이 한결 더 진짜 주차장 같은 느낌이 납니다. 공구 같은 거 하나씩 있으면 괜찮습니다. 이런 거 한마디를 저희 이제 계양 거 지금 쓰고 있거든요. 계양 거 한마디를 갖고 계시면 힘도 좋고 제일 많이 쓰게 될 거예요 아마. 특히나 전원주택 꾸미다 보면 아마 전원 생활 한번 해보시면 알아요. 많이 사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몰탈 해서 그 밑에 단 하나 만들어 보시죠. 아우 더 땀 좀 닦고요. 자 아우 더 아 지금 오늘 시원한데도 날씨가 해가 졌는데도 이렇게 지금 덥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단이 굉장히 높죠. 여기다 하면 여기가 너무 높아요. 그죠? 여기하고 여기 대비 저는 괜찮아요. 저는 워낙 롱다리라 괜찮은데 다그당님 여기 내려갈 때 어때요? 좀 높아요. 털썩털썩하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를 여기 높이 정도 맞으려면 여기에 딱 맞아야 되거든요. 몰타를 바닥에만 살짝 깔아 놓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밑에 수평을 맞추려고. 벽돌 갖다가 만들 건데 벽돌 갖다가 수평 잡기가 어렵거든요. 오늘은 베이스 몰탈만 살짝 부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오늘 몰탈 작업하는 거 함께 하시죠. 갑시다. 여러분들 전동공구를 쓰셔야 되는 이유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여러 번 해야 돼요. 위치를 옮기면서. 그죠? 근데 여기서 릴선까지 끌고 다닌다고요? 아휴 사람 죽어 사람 죽어. 저번에 쓰고 남았던 때미탈이에요. 쓰고 남았던 거라 어떨지 모르겠어요. 보통 몰탈 이런 데서 섞는데 나무나 이런 걸로 섞으려면 잘 안 섞여서 떡지고 나중에 다 깨져요. 몰탈 쉽게 쉽게 부서진다고. 잘 안 섞여서 그런 거예요. 골고루 잘 교반을 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까 썼던 거 있죠 요거. 요걸 딱 당기고 요걸 빼 버려. 요걸 그냥 탁 끼웁니다. 그건 뭐예요? 이거 교반기예요. 이거 하나로 다 돼요. 이거 하나 있으면 여러 개 쓸 수 있다니까. 가끔 이거를 전동 드릴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조그만한 거. 그게 어쩌다 한두 번은 돼요. 근데 그러다 못 다 탑니다. 제 주변에 그런 걸 한번 봤습니다. 저도 이런 거 물려갖고 이거 믹서기 섞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 마세요. 그거 못 다 타면 이 시멘트 한 번에 5,000원이거든요 5,000원 섞으려다가 몇십만 원씩 깨집니다. 이런 한마디를 같은 걸로 하셔야 돼요. 힘 좋은 걸로.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임팩트가 필요 없으니까 드릴로 놓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리지 안쪽으로 이러면 잘 섞인 거예요. 그죠? 이렇게 올라가서 내려가죠. 이렇게 잘 섞인 거예요. 네. 저는 이제 이 벽돌을 어차피 사용할 거라서 이거를 약간 가이드로 쓸 겁니다. 이렇게 몰탈이 가둬지는 가이드로. 여기 이렇게 높잖아요. 그럼 이쪽은 이제 시멘트가 많이 모이겠죠. 이쪽은 아무래도 여기 보면 밑에 공간이 비어서 몰탈이 이쪽으로 빠져나갈 거라고요. 그죠? 다. 그러면 이런 데를 좀 뭘로 막아 놓으셔야 돼요. 이런 데는 미리 흙 같은 걸로 이렇게 메꿔 놓으셔야 됩니다. 안 그럼 몰탈이 이쪽으로 다 빠져나가요. 저희는 간단한 거 만들려고 해서 그런데 조금 더 단단하게 하고 싶으시면 시멘트를 한 1-20% 섞으시고요. 몰탈을 부은 다음에 철사 있죠? 철사. 메쉬와이어 같은 거 하나 얹어 놓으시면 완전히 단단하게 돼요. 건물처럼.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또 저희가 발판 위에 벽돌을 한번 얹을 거라서 베이스 판만 만든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일단 부어볼게요. 부으려고 봤더니 여기 벌써부터 거품생이고 밑에가 벌써 굳었어요. 근데 자, 그러면 여기 교반기 또 갖고 와야 되죠. 근데 이게 무선이 아니야. 그럼 어떡해요? 릴선 또 여기까지 갖고 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전동공구 사세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기다 벽돌을 이렇게 하나씩 두 개씩 정도 깔아갖고 마감을 할 겁니다. 다그당님이 조금 더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에미야 나는 괜찮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작업 오늘 끝내러 가보시죠. 요게 이제 25mm 파이프예요. 요걸로 하우스를 제일 많이 합니다. 요걸로 여기가 농가다 보니까 옛날에 쓰셨다가 이제 힘드니까 쌓아놓고 계신 게 많은데 요걸로 보통 고추대를 많이 해요. 왜냐면 고추대라고 따로 나오는 게 있는데 비싸요 그게. 그래서 요 하우스 파이프 잘라서 하면 싸거든요. 근데 이걸 보통 어떻게 박냐? 망치로 박아요. 망치로 올라가갖고 막. 아니면 뭘로 박아요? 수동 타전기라고 있어요. 이렇게 꼽아서. 여기 꼽아갖고 이렇게 뻥뻥 때리는 거. 그거 말고. 자, 보여드릴게요. 지금부터. 그리고 저희 땅 얼마나 단단한지 아시죠? 마사토. 지금 보세요, 이거. 여기 지금 로터리 안 친 땅입니다. 뒤에가 로터리 친 땅이고, 그죠? 여기 지금 맨 땅이에요. 사람이 다녔던 땅입니다. 이거. 들어가지도 않아요, 지금. 그죠? 자, 이렇게 딱 꽂고,
25mm거든요. 요거 복도 27mm가 딱 들어가요. 그리고 손잡이를 이렇게 밑으로 당기세요. 트리거 이렇게 잡고. 자, 보세요. 상대님 흔들어 보세요. 한번 뽑아 보세요. 흔들어 보세요. 우와! 흔들어 보세요. 우와! 장난 아니죠? 우와! 안 뽑혀요? 안 뽑혀요. 이게 우와! 로타리 친 땅 같으면 지금 이거 벌써 한 세네 개 박았을 시간이에요. 여기가 지금 맨 땅이라 그래요. 그리고 저희가 여기가 장비도 지나다니고 사람이 밟아서 단단한 땅이거든요. 근데도 지금 이동조입니다. 우와! 오케이. 자, 후. 자,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구멍을 이렇게 타정해 놓고 하우스 칠 때 있죠?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꽂는 거예요. 이렇게. 갖다 꽂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이래서 하우스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밑에다가 하우스 가로로 된 다음에 여기다 말뚝을 박아요. 하우스 날아가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있으면 고추 지주 때 박는 거, 하우스 설치하는 거, 그 외에 온실 조그맣게 만들잖아요, 온실. 그러니까 땅에다 뭘 박을 때 이걸로 활용하면 진짜 좋습니다. 이 용도는 생각 못 하신 분들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우스를 저희가 요거 이제 옥수수 끝나고 나면 로터리 한번 싹 친 다음에 한번 설치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용도로 좀 쓰실 수 있어요. 오늘 세 가지 작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뭐 하나는 일단 그 성능 확인만 했고요. 저희가 이제 저쪽 밤나무 밑에 옥수수 심은 데 하우스를 하나 미니 온실을 지을 거예요. 왜냐면 온실이 없으면 안 돼요. 왜냐면 옥수수 말리는 것도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고추 같은 거나 아니면 텃밭, 비 넘어왔을 때 요번에 올해 좀 그런 탄저라든가 이런 게 너무 많아서 하우스를 조그맣게 질 거예요. 로타리라든가 이런 것들, 장비, 공구 같은 거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그늘이 필요해서 작업할 건데, 그때 이제 시멘트 같은 거 작업하면 베이스를 만들다거나 아니면 기둥, 각관 만들거나 시멘트, 몰탈, 믹싱하거나 하우스 꼽을 때 바닥에 미리 타공해 놓거나 아니면 고추대 세울 때 박거나 이럴 때 너무너무 좋습니다. 제가 그 전에 필수품 3개 설명해 드렸잖아요. 왜? 그 임팩트 드릴하고 뭐 원형 톱하고 소개를 해 드렸잖아요. 근데 얘가 어떻게 보면 두 번째예요. 임팩트 드릴 다음으로 꼭 있어야 되는 게 요 전동 한마 드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약간 미국이나 이게 이런 수입된 공구들이 인기를 많이 끌고 있어요. 그 이유가 성능은 제가 봤을 때 대동소이합니다. 국산도 성능 되게 좋아요. 근데 정말 공구를 이렇게 딱 비치해놨을 때 아 예쁘다, 약간 인테리어적인 요소가 있어요. 근데 지금 국산 공구 보세요. 가방, 옛날에 국산 공구들 아시죠? 뭐 플라스틱 허접한 거, 그냥 얇은 거 나오는데 요새도 이렇게 깔끔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얘는 나중에 구매하시면 안에를 드러내고 부품함, 공구통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옛날처럼 이런 공구만 남는 함으로 사용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안에 플라스틱을 떼어내고 공구함으로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계양전기가 최고 마음에 드는 게 그거예요. 성능? 모르겠어요. 제가 다 써본 건 아니잖아요. 그죠? 다 써볼 수는 없잖아요, 제가. 그럼 어떻게 비교를 해? 뭐 지금 나와 있는 전동 한마디를 다 써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보세요. 일단 가볍고 컴팩트해요.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한국 전동 공구들. 그러니까 약간 이런 디자인적인 요소가 중요하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나오는 국산 공구들 정말 마음에 듭니다. 근데 그거 갖고 살아? 아니에요. 뭘 가지고 절대 평가할 거냐? 또 뭐 달람 너 이거 하나밖에 안 써봤잖아, 두 개밖에 안 써봤잖아. 제가 이제 한 두세 개 정도 써봤거든요. 뭘 갖고 평가할 거냐? 딴 거 없어요. 첫 번째 국산, 두 번째 뭐냐? AS 3년이에요. 여러분들 하시다 보면 고장 날 일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전동 공구 아직까지 저도 고장 나는 거 잘 못 봤어요. 중국산 빼고. 근데 보통 1년, 짧으면 1년, 길어야 2년이거든요. 근데 3년을 해준다는 건 그만큼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나 전동 공구 그리고 한마디를 염두에 두신다면 요 무선 전동 공구 한마디를 계양 거 한번 구매 목록 리스트에 올려놓으시고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달그장내가 여러 가지 DIY라고 하죠. 이제 저희 셀프 리모델링들 아니면 이런 셀프 건축 이런 것들 많이 할 거예요. 그때 아마 요 제품이 자주 영상에 등장하게 될 겁니다. 오늘은 이제 어쨌든 제품을 리뷰하는 자리니까 이렇게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아마 저희가 진짜로 필요해서 좋아서 아마 계속 사용하는 모습 영상에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좋아요 꾹꾹 많이 눌러주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좋은 제품들 많이 리뷰를 소개해 드리고, 혹시나 저희가 이제 나중에 구독자가 많아지고 역량이 커지면 이런 공구들도 여러분들한테 직접 써볼 수 있도록 일단은 힘써 보겠습니다. 근데 뭐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좋아요 구독 많이 해주셔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앞으로도 좋은 제품들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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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니들 거기서 뭐해? 한 마리씩. 야, 니들 올라가라고 놔두는 자리 아니야.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응원해 주는 거야? 반객이야? 아비야, 오늘 날씨 잘했어? 날씨 잘했어? 괜찮은 거 같아? 제품이 좋아.